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뭐랄지, 작품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가 만든 작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이거는요, 미니다다님께서 주신, 체지 DIY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부드러워. 너무 좋다. 냄새 맡으면 조금 이상하지만, 제가 만든 체질을 확인하자면은, 진짜 다르죠? 확연히 달라요. 아니, 그리고 제가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가지고 똑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한 결과, 얘가 더 낫습니다. 얘는 부드러운데, 얘는 꼬칠꼬칠해요. 조금, 이다다님에게 조금 본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미니다다님은 진짜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그런 거를 잘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블루베리를 만들었었는데, 블루베리 케이크도 만들었죠? 블루베리 케이크도 만들고, 위에 구멍도 만들고, 근데 이런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이번에는요, 롤케이크 종류인데요. 롤케이크를 제가 아까 만든 거, 이거, 포도 뭐라 해야 되지? 포도 롤케이크이고, 그릇에 대한, 이거는 그냥 그릇에 안 남은 그냥 디자인으로 만든 롤케이크. 요거는 위에 이상한 게 뿌려져 있는 롤케이크, 요거는 포도 롤케이크, 요거는 그릇에 담겨 있는 뭐라 해야 되지? 그릇에 담겨 있는 그거 그릇에 담겨 있는 롤케이크, 딸기 롤케이크입니다. 롤케이크도 쉽더라고요. 자, 이번에는요 레몬 케이크는 조금 얼굴 같이 생겼고. 작품집이 조금 꽤 많네요. 이거는 치즈 브라운 케이크.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거는 하늘 안에 케이크. 하늘. 이거는 체리 케이크. 이거는 오렌지 케이크. 이거는 빵이고요, 빵. 그걸로 했죠. 요거는 카레. 허니브레드 초코빵. 그것도 똑같이 초코빵이에요. 요거는 초코쿠키. 하트쿠키. 하트쿠키. 이거는 빙수야. 울지마. 이거는 아침 점심 밥이고요. 라면 생과일 케이크. 사탕. 맥주와 와인. 요거는 비공개는 아닌데, 요거는 찍었는데 이게 날라갔어요. 그리고 요거는 딸기 케이크. 이것도 뭐라 해야 되지? 이것도 똑같이 카레. 못 만든 허니브레드. 마카롱 케이크. 원두도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만든 이상한 볶음밥. 그것도 제가 만든 이상한 볶음밥. 자, 이제 다 끄시고요. 진짜 제가 봐도 이 양은 이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제가 미니어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속 한다면은 미니어처로 계속 한다면은 뭐래 미니어처로 계속 한다면요 제가 뭐라 해야 되지? 미니어처로 만약에 계속 한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유튜브로 많은 미니어처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도 12명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10명 그거 영상 못 찍었는데 찍었긴 찍었는데 아무튼 12명 구독자 12명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되면은 제가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작품지 소개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키였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